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 스페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정말 쉬운 메이크업이니까 따라해보시고 셀카로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물크림을 피부에 발라줍니다. 다음엔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핑크색 베이스를 사용하여 목과 얼굴 전체적으로 톤업을 해줍니다.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두 번 정도 얇게 펴발라줄게요. 커버력이 있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다크서클과 잡티 등을 커버해 줄게요. 스틱 쉐이딩을 사용하여 얼굴 라인을 잡아주고요. 코 라인은 이전 사용한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베이스를 고정해주는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퍼프로 다시 한번 밀착시켜줍니다.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파우더를 사용하여 베이스를 고정해줍니다. 이제 눈썹 차례인데요. 아이브로우 쿠션을 사용하여 눈썹 모양을 잡아주고 빈 곳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페이크 래쉬를 그려줬어요. 진저 컬러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핑크 와인 컬러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진저 컬러 안까지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이제 아이라이너 차례인데요. 볼이 강조될 메이크업이라서 강하게 그리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제 입술 차례인데요. 이 제품은 하트 모양 쉐입의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입술 선을 클린하게 그려주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월 3일날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컬러를 입술에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하트 모양 그리기 어렵잖아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하트 모양 스티커를 사용하여 볼에 붙여주시고요. 아까 사용한 립 제품을 브러쉬에 묻혀서 스티커 주위에 블렌딩 해주시면 예쁜 하트 모양 볼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메이크업은 끝났는데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인스타그램도 눌러보세요. 늘 함께해요. 그럼 안녕.